전라남도 장성군에 위치한 사창초등학교에서 학생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이 이어졌는데요.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 현장에 양동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사창초등학교 앞.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과 어른들로 북적입니다. 장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새학기를 맞아 실시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함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장성군 초중고등학생 전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생활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도박 문제의 응답 비율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새학기를 맞이해서 청소년 폭력 예방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등교하는 학생들은 룰루판을 돌리며 나오는 미션을 수행하고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뽑아보기,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 쓰기 등을 직접 체험해보며 학교폭력 예방 수칙에 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또한 장성경찰서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학교폭력과 그러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창초에 나온 이유는 제가 사창초등학교 전담경찰관인데 전교생들과 또 유관기관, 교육청, 청소년 상담센터와 함께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러한 경찰관의 학교폭력 예방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경찰관에 대한 이미지 제거와 장성경찰의 앞으로 학교전담 경찰관으로서의 역할과 어떤 활동에 더욱 큰 힘을 실어주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통해서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들을 만나는 비중이 조금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방어한다는 방어자 입장이 되어서 학교에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3년 뒤에 저희가 청소년 생활 실태 조사를 했었을 때 학교폭력 목격 비율이라든지 도박 응답한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장성군 교육지원청, 장성경찰서 등은 앞으로도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의 학교를 찾아 예방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복지TV 현안방송 양동준입니다.